안녕하세요. 배경 스케치의 DJ입니다. 오늘 그려볼 배경은 디아블로3에서 보셨던 캐릭터 처음 생성했을 때신 트리스토럼으로 가는 그 입구, 그곳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디아블로3가 커터뷰 방식이었다면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곳은 사람 눈높이 시점의 1인칭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게이트는 중경이 되겠고요. 앞에 있는 나무와 저 가로등은 근경이 되겠고, 그리고 추후에 나중에 저 뒤에 원경인 집한 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오른쪽 하단에 동그라미는 뭐냐면요. 저 잘려나간 마차 수레였나? 그 잘려나간 그 수레 바퀴의 일부분입니다. 그 폐기된 흔적이죠. 이렇게 까마귀도 그려주고. 이제 다시 선명하게 다시 한번 스케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웃라인을 그릴 때는 가급적이면 원경까지 그리고 그렸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서둘렀네요. 이렇게 근경의 나무를 좀더 진하게 색칠을 해주고, 으잉? 나루토 음악인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은 굳이 녹화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녹화를 안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수정할 사항이나 좀더 보완할 사항, 추가할 사항을 이렇게 연하게 그려본 겁니다.
원경이 들어갈 집한 채가 미지터에 들어가네요. 그신 트러스트룸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보이는 인가 하나 있잖아요. 그것을 그린 겁니다. 방향은 이게 좀 꺾었고요. 어느새 완성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그려볼 생각입니다. 별다른 일 없으면은 밤 10시에 다음 팟에서 방송을 보실 수 있고요. 추후에는 편집된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아니면 블로그에서 볼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